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. 김용구 멘토입니다. 아, 네, 멘토님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자, 뭐 고맙습니다. 어느 종목이세요? 네, 저기 천보고요. 네. 아, 천보. 28만 원에 10%요. 아, 28만 많이 고생하셨겠다. 아, 엄청 악성이에요. 제가 저번에 얘기, 그러니까 제 방송을 보면 제가 고점에 있는 거 사지 말라 그랬죠. 그다음에 60일선 보라 그랬죠. 빠졌다고 생각했어요. 아니요, 그러니까 60일선이 되게 중요해요. 그다음에 무조건 이제 앞으로 이제 올해는 어떤 것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아무리 좋은 종목도 고점에서 빠지기 시작하면 50% 정도 빠져요. 거의 40에서 60 빠진다고 보면 돼. 그게 저점일 확률이 돼요. 고점 대비 40% 정도에서 60% 사이에 저점이 형성이 되고 리사이클이 올라와요. 근데 이 종목 봐봐요. 36만 7천 원에서 20만 원 밑에까지 왔죠. 그러니까 40% 이상이 네. 약간 빠진 거예요. 그죠? 40 정도 돼요. 30, 40 정도 되니까 항상 그렇게 저점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업황이 앞으로 주도의 섹터는 아닌가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배터리는 내년에도 좋고 내후년에도 좋을 수 있어요. 근데 다만 이제 기간에 대한 피크아웃이 들어온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좋을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. 아, 그래요? 네. 그러면 멘토님, 네. 다른 악성애들도 좀 있는데 네. 걔네들을 다 정리를 하고 이쪽으로 다 조금 비중을 늘려도 될까요? 저는 늘릴 것 같아요. 그게 뭐라고 하면 장고선절. 코스닥, 이렇게 올해는 코스닥보다는 거래소가 네. 우리한테 여행을 마주, 이 등락은 있겠지만 거래소에서 집중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 유리할 시장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네. 수익률이 좋으냐, 수익금이 좋으냐라고 보는 거예요. 근데 이런 종목들은 수익률은 별로 안 좋아요. 근데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뭐가 커요? 수익금이 큰 거고, 아까 코스닥 네. 조그만 것들은 많이 살 수가 없잖아요. 변동성이 네. 세니까. 그 종목은 네. 수익률이 좋은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한테 좋은 거는 수익률이 30%, 70% 돼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. 나한테 리턴 되는 금액이 크냐 작냐는 거예요. 그러면 많이 살 수 있는 업종과 업황 자체가 좋아지는 쪽으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하는 게 우리가 훨씬 좋아요. 그래서 제아라면 저는 그렇게 해요. 그게 제가 매번 얘기하는 아 그럼요. 예, 이런 쪽으로 늘려버려요. 예, 네. 저는 그래요. 훨씬. 네. 왜 그러냐면 35만 원보다 20만 원대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? 그렇죠. 그렇죠. 이제 해석이 되겠죠. 네. 그러니까 이게 또 앞으로 네, 네. 배터리는 또 앞으로 그 전기차가 늘어나면 호황을 늘릴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조정이 아까 얘기했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가격 조정과 기관 조정이 다 끝난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더 매수해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. 아, 네, 네. 어제는 좀 보니까 조금 희망이 보였어서 조금 스트레스가 좀 풀리긴 했는데 그러면 멘토님 조금 제가 다른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요. 아, 시간이 없어가지고. LG전자랑은 네. 약간 결이 좀 틀리나요? 아, LG전자는 부품 쪽이고 LG는 전장 부품 네. 쪽이고 이거는 배터리 쪽이잖아요. 네네. 그게 같이 하는 게 그러니까 LG 쪽이라고 보면 돼요. 배터리도 있고 네. 자동차도 있고 전장 네. 부품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그다음에 플랫폼도 있고 하여튼 뭐 전장과 그다음에 배터리 쪽으로 보시면 돼요. 그렇게 우리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네. 네, 고맙습니다.